자,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는 26일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 간통죄가 헌재 판단을 받는 것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지난 2008년 열린 이 헌재 결정에선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의 1명이 모자라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첫 판단은 지난 1990년이었습니다. 당시 헌재 재판관들은 합헌 의견의 6명, 위원의 3명이 손을 들어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헌재는 1993년 6대 3, 2001년에는 8대 1로 잇따라 간통죄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 2008년에는 4대 5로 위헌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이 되지 않아 간통죄는 유지됐습니다. 현재 간통죄로 기소돼 실형 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전체의 1%에 머물러 이미 사문화된 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그동안 간통죄 위헌 결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위헌 결정 시 이미 유죄가 난 간통사범들을 모두 재심으로 구제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국회가 헌재의 요청으로 위헌에 따른 소급 적용을 제한하도록 법을 바꿔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부담도 훨씬 줄어든 상황입니다. 헌재는 빠르면 오는 26일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다섯 번째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